반갑습니다. 스쌤입니다. 자,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술에 진심이잖아요. 술과 향수는 정말 유사점이 많거든요. 이 두 가지가 주는 그 감각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짓는 걸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. 향수 뿌리고 바에 가는 거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. 뭐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1270이라는 향수는요, 꼬냑이고요. 그리고 또 루마니스트 향수는 진이에요. 꼬냑도 좋아하고 진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약간 느낌상, 기분상 꼬냑이 좋겠네요. 1270 먼저 가 보겠습니다. 자, 다양한 장르의 술이 있고 저 역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마셔보는 걸 좋아합니다. 그런데 마시다 보면 취향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디란 장르의 술을 특히 좋아합니다. 브랜디, 끓인 와인 혹은 증류한 와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브랜디라는 장르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그나마 친숙한 꼬냑을 들 수가 있어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프라팡이라는 브랜드가 유서 깊은 꼬냑 집안입니다. 자, 프라팡, 후라팡이라고 읽기도 하던데 1270년도부터 무려 21대에 걸쳐서 지금 프랑스 그랑 쌍파뉴 지역의 퐁피노성을 중심으로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꼬냑 명문가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좀 덜 알려진 덜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집 꼬냑 정말 잘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프라팡 VSOP 등급 미니 버전인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는 컬렉션입니다. 한국에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프라팡 꼬냑을 즐겨 먹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그냥 집 앞에 리코샵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미 마르땡으로 한 잔 따라 넣고 꼬냑 느낌 살짝 내보겠습니다. 이 프라팡이라는 브랜드가 회사를 세운 1270년도를 향수 이름으로 썼고 또 폴 블랑슈라는 포도 품종에 대한 찬사를 담은 향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향수 참 좋아합니다. 향수병도 매끈하게 잘 만들었고 이 뚜껑은요, 너도 밤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만듦새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킬리안 브랜드에서 뭐 보드카 온더락스, 스투에 라인들, 애플 브랜디 온더락스 등을 만든 시도니 랑세서 조향사님이 이 향수를 조향하셨어요. 이분 술향수 참 잘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꼬냑 명문가, 술향 잘 뽑는 조향사, 그리고 또 대형 유통으로 넘어가지 않은 그런 위치성, 이 세 가지를 모두 겸비한 향수 바로 프라팡의 1270입니다. 노트 살짝 보고 오실게요. 자, 상당히 복잡한 노트를 가지고 있고 꼬냑 노트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향수의 태생과 노트 배열을 보면은 꼬냑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. 꼬냑은 당연히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도향을 깔고 가긴 하지만 숙성을 거치다 보니까 건자두, 건포도 같은 그런 말린 과일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단맛과 당도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 향수 역시 시작부터 그 꼬냑스러운 전개가 있어요. 처음부터 느껴지는 이 부드러운 느낌의 단맛이 정말 그 포도를 숙성시켜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건갈스러운 단맛으로 다가오거든요. 마냥 설탕 같은 단맛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. 이런 초반의 단맛과 함께 오렌지를 필두로 한 시트러스함이 올라오는데 짧게 치고 나가면서 파인애플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. 묵직하지 않게 이렇게 과일의 단맛을 리프팅 시켜준다는 건데 노트만 보고 과일의 진한 단맛 혹은 뭐 파인애플 원톨 향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요, 막상 제대로 뿌려보시면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따라 놓은 이 꼬냑 컬러처럼 그리고 이 향수가 가지고 있는 이 컬러처럼 꽤 따뜻한 느낌의 단맛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면서 피부에 내려앉을수록 부드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으로 전개가 됩니다. 마치 피니쉬감이 좋은 그런 부드러운 꼬냑의 몽둥김처럼 펼쳐지네요.
네, 초반 부분 이 달달한 오렌지 맛과 건자두, 건포도, 그리고 헤이즐넛 같은 느낌이 버무려지다가 살짝 꽃이 피긴 하지만 원래 그 좋은 꼬냑을 마실 때 느껴지는 꽃향기보다는 좀 덜하게 느껴지고 제 피부에서는요, 꽃향기보다는 약간 너티한 맛이 같이 올라오네요. 네, 살짝 단맛이 가미된 이 너티한 견과류의 느낌들과 스파이시한 향신료가 주는 느낌이 꽤 길게 이어지면서 서서히 뒤에 있던 우디한 맛들도 끌어올리는 전개입니다. 이 꼬냑이라는 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면모를 정말 오밀조밀하게 향수로 담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후반부 우디한 맛들과 함께 바닐라의 풍미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향 자체가 주는 느낌을 아늑하게 그려내고 있어요. 겨울철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한 그런 바나 뭐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꼬냑 한 잔 따라 놓고 서서히 에어링 시키면서 열리는 꼬냑을 마주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그려집니다.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꼬냑향을 음미할 때 나는 그 프루티한 감을 이 향수의 탑노트의 프루티함으로 그려내고 이 꼬냑을 입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그 약간의 꽃향기와 말린 과일의 맛을 미들노트에서 펼쳐 보이고 꼬냑을 마셨을 때 그 넘어가는 그 부드러운 피니쉬감과 카라멜스러운 단맛을 이 향수에서는 베이스노트의 우디함과 바닐라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서 역시 그 꼬냑의 진심인 브랜드가 만든 꼬냑 향수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만족감이 절로 들게 되네요.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요, 선을 넘지 않는 달콤함과 여러 노트들의 그 섬세한 조화로움이기 때문에 저처럼 그 강한 단맛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향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프라팡 1270 특징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성별은요, 충분히 남녀공용으로 쓰기 좋습니다. 적당히 달달한 과일간 너티한 맛, 바닐라 우디 느낌 뭐 그런 거 좋아하시면요 잘 맞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. 계절감은 이거 제가 사그절 다 써봤거든요. 확실히 여름은 좀 별로예요. 더울 때 쓰니까 너티한 맛이 되게 강하게 나오던데 요즘같이 찬바람 불 때 쓰니까 약간 부지하면서 살짝 달달한 느낌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. 또 그리고 연령대는요, 뭐 딱히 상관없어 보이거든요. 꼬냑을 즐기지 않는 분도, 뭐 즐기지 못하는 또 학생분들도 뭐 딱히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좀 영한 느낌의 향수는 아닙니다. 자, 지속력과 발향력 이 부분이 좀 이 향수의 그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거든요. 이 프라팡 1270 향수를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분들께도 제가 지속 발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쭤봤었어요. 일단 제 피부에서는 한 6시간, 8시간 정도로 체킹이 되던데 어떨 때는요 낮에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에도 그 투명한 우디 마스크가 느껴진 적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요 이게 같은 향수가 맞아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력이 한 4시간밖에 안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평균적으로 지속력이 한 보통보다 조금 높다 정도로 생각은 드는데 발향력이 좀 낮은 편이라서 지속력이 좀 더 짧게 느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바에 가서 꼬냑 한 잔 한다고 쳤을 때 옆이나 앞에 있는 가까이 앉은 사람은 향이 느껴질 건데 바 공간을 압도한다거나 뭐 다른 테이블에까지 향이 막 전달될 것 같지는 않은 보통보다 좀 낮은 정도의 발향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발향력이 낮아서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 향수 뿌렸어 라고 그 좁은 바 공간에서 존재감 발산하는 게 약간은 또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앉아 즐기는 상대방에게만 향이 전달되면 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쯤 되면 꼬냑향과 맛 즐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술 한잔 하시면서 그 술을 표현한 향수 뿌리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요 이 꼬냑 따라놨으니까 한잔 하면서 하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? 얼른 해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상 쌤, 스승이었습니다.